이게 이제 150명이 타야 되니까 네. 150명을 이제 3층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층에 50명씩.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야 그 당시에는 배가 그렇게 안 큰다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배가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앞사람 엉덩이가 내 눈앞에 있는 뭐 이 정도 높이로 살짝살짝씩 간격을 두고 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이제 노를 졌다가 이제 방귀를 끼면은 이제 그 밑에 사람 얼굴 앞에 이제 맞는.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3프로 네. 다 같이 또 모여 봤네요. 간만에. 다 같이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날 아니에요. 예. 여기가 어딥니까? 아, 그건 이제 저희가 또 라이브 때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바다 이야기 아주 재밌게 해주실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이제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 첫 게스트로 녹화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보면. 네. 그러고 보면 저는 다 겪어본 것 같아요. 네. 팟빵, 골방부터. 팟빵 지하부터, 그 다음에, 네. 예. 에스테레뉴 네. 빌딩의 골방도. 골방. 그 다음에 마루도 겪어보고. 네. 예. 예. 그러니까. 자, 하여튼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아이고. 아, 이제는 뭐 거의 저희. 네. 예. 식구시죠 뭐. 그렇죠. 네. 패밀리죠. 패밀리. 네, 그래서 오늘도 하여튼 재밌는 바다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예.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바다의 개괄적인 설명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기본 상식. 네. 그렇죠. 네, 기본 상식. 오늘은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뭐 이제 기본 상식을 장착을 했으니 사람들이 이제 바다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들, 역사 뭐 예. 이런 쪽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또 피가 튀는 이야기들이 또 중간에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지? 아니 다들 말씀하세요.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피 튀기는 이야기 좀 해달라. 여러분들이 하긴 그거를 좋아하시더만 전쟁사 이런 거. 네. 보더라 좋아하더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자 그럼 오늘은 바다로 인류가 뻗어나간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들 바다 그러면은 좀 어떠세요? 무섭다? 좋다? 바다 앞바 바로 앞바다는 좋고 네. 좀 멀리 가면 무섭죠. 멀리 가면 무섭다. 그렇죠. 네. 이프로님은 저는 놀러 가는 바다니까 놀러 가는 항상 좋고. 네. 제가 오는 배 끊겼으면 좋겠다. 뭐라고? 돌아오는 배 끊겼으면 좋겠다. 아, 그래? 난 항상 먹을 걸 생각하는데. 바다에서도요? 네. 네. 참치, 아. 갑오징어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바다를 이것도 좀 이분법적인 한데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상대적으로 이제 해양 민족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저는 그 영향인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코로나 걸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다들 마스크 쓰고 조용히 잘 말을 그렇죠. 따르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네. 그런 건 상관없이 내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하고 싶어 욕도 네. 훨씬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해양의 전통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일단 나가면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 쳐도 내가 노력을 해도 그 거대한 바다에 대해서 내가 맞설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그렇죠. 삶은 사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건 어찌 알 수 없으니까 내가 현재에 대해서 되게 즐길 건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한 게 약간 서양 쪽 스타일이 좀 강하면 그래, 바다에서는 뭐 열심히 사는 게 없는 거야 그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 예상치 못한 바다가 파도가 덮치면 그냥 가는 거죠 골로 그치, 뭘 열심히 한다고 물고기들이 많이 오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근데 동양 특히 이제 농업 같은 동북아 이런 지역은 내가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지죠 뭔가 달라지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토지에 대한 이게 집착이 강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러네요 성실하게 살면 내가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게 죽음이냐 내 삶이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삶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네. 바다를 대하는 태도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기 시작한 거는 기록상 화석이나 이런 거 보면 한 6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아, 그 전에는 그럼 안 나갔어요? 나갔겠죠. 나갔으니까 지금 호주나 이런 쪽에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겠죠.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보면 쭉 그려보면 유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프리카에서 쭉 따라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 해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호주는 언제 갔나?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데. 아니, 태초부터 호주에 사람이 없었고 어디든가 헤엄을 치든 뭐 뗏목을 타든 갔다. 네, 그렇죠. 야,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일 유력한 가설은 네. 이제 지금의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네. 이제 순다 해협을 건너가지고 예전에는 지금보다 섬들이 몇 개씩 더 있었으니까 그렇게 갔을 거다라는 이 가설이 있는데 네. 유전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 가설이 틀린 거 아닌가라는 그 가설들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호주에 처음으로 나온 화석들, 사람 화석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돌아왔던 시기보다 더 빨라요 호주가. 어허. 그러니까 누군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간 거 아니야? 먼저 왔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아프리카에서 호주를? 예, 가로질러 가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가냐고 지금도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 분명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도 아프리카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 가출?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한마디 잘한 거 가출한 거지 그러니까 넌 집에 들어와 당장 들어와 너 그러니까 새끼 이제. 이러면 아니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떠난 거지 뭐. 근데 의외로 빨리 갑니다. 해류를 잘 타면 생각보다는 빨리 갈 수 있는 카누 같은 그런, 거.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태평양에 이제 지금 점점 있는 섬들에 사람들이 퍼져 있는 이야기도 다음번에 한번 해드릴 텐데 네. 의외로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명의 시작과 바다는 뭐 같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해요. 그래서 9,500년 전 기원전 9,500년 정도의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정착한 지역들이 뭐 이제 그리스도 이제 기독교 믿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사해 근처 요르단 계곡 예. 거기가 이제 사해잖아요. 사해도 바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리코 뭐 이런 동네들 성경에는 여리고라고 그렇죠. 여리고로 나오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뭔가 물 위에서 사는 거에 되게 익숙한 그런 문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우리가 이제 그 4대 문명 발상지라는 네네. 것도 그 주변 지역도 있지만 결국은 바다랑 만나는 페르시아만이랑 만나는 그 주변 지역에도 사람들이 이제 도시를 많이 건설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바다로 나가는 네. 게 인류 문명의 이제 발상의 확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밌는 점은 기원전 한 6,000년경 전에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돛담배. 돛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유물이 나온 게 아니고 돛을 그린 그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럼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뜻이 있었다는 뜻이고 재밌는 거는 비슷한 시기에 태평양에서 지역에서도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 유적에서도 이 돛담배 그림이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양쪽의 문명이 서로 이제 교류를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바다를 좋아했지만 한쪽은 또 바다를 되게 싫어한 문명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메르 문명. 이런 문명들은 이제 갈가메시 뭐 이런 이제 옛날 서사시를 읽어보면 바다는 무섭고 두려운 곳. 웬만하면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문명들이 이제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바다로 나가야 되고 누구는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바다로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쪽은 주로 가진 게 좀 없는. 육지가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힘든 척박한 이런 쪽이 바다로 나가고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지역을 점령했던 이 사람 문명들은 그냥 바다 그냥 있어 바다 나가면 죽어 막 이런 거 같습니다. 그게 그 서사시 길가메시 거기에 또 나온다고요? 길가메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웬만하면 나가지 마. 그게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의 대홍수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죠. 물의 재앙이 나잖아. 예. 해서 다 쓸어버리고 그죠? 근데 이제 뭐 노아의 대홍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있던 그 산맥들이 카프카스 산맥에 있던 만년설들이 녹기 시작을 해서 이게 대홍 이제 홍수가 이제 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냥 그렇고 그런 홍수인데 네.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이제 큰 홍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라는 거를 처음에 어쨌든 이제 물에 떠야 될 테니까 예. 처음에 그냥 나무 떠다니는 거 보고 이제 거기에 올라타고 뭐 이러다가 이제 배를 만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를 점점 당연히 통나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집트 쪽을 보면 그 중동 쪽에서 보면 배가 크게 두 가지 파트더라고요. 광주리, 대광주리처럼 엮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 타가지고 이제 물건하고 사람이 실어서 같이 내려가는 이제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가죽 양 가죽이나 이런 거에다가 바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죽 튜브죠 튜브 위에다가 널빤지를 걸쳐가지고 뗏목처럼 만들어서 근데 이렇게 만드는 배들은 주로 이제 바다에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을 썼는데 네. 문제가 강 따라서 내려가는 가는데 올라오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하류에 배들이 쌓여? 그렇죠. 그러면 들고 와 이렇게 네. 머리에 이고 머리에 이고 이제 해체 해체해가지고 바람 빼고 해체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오기 그치. 시작을 했었습니다. 역류할 힘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다와 관련된 문명이 인류 역사에 등장한 거는 이제 이집트 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네. 예, 이집트는 이제 우리 파피루스로 유명하죠. 네. 파피루스 갈대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볏짚으로 온갖 걸 다 만들었잖아요. 종이도 네. 만들고 예. 뭐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파피루스 가지고 이제 배도 만들었어요. 처음엔 뗏목이었다가 나중에 거대한 이제 배로 이제 만들었는데 지중해 한 기원전 한 3500년 전부터는 이제 나일강을 벗어나서 지중해로 나옵니다. 아, 바다로 나가요? 예, 바다로 나가요. 그래 가지고 갈대로 만든 배로 바다 나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로 만든 배로 예전에 그 어디죠? 페루 뭐 네. 이런 쪽에서부터 이제 그 아프리카 이런 쪽까지 이제 횡단 이런 것도 이제 했었어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갈 수만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돌아오지는 못하는. 아니, 광주리 같은 걸로 해서 그 저 고기잡이 하는 게 아마 베트남인가 어떻게 보면 동그란 광주리 같은 건데 네, 그것하고도 네.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의외로 이런 천연 재료들이 되게 빈약하죠. 정말 잘못 만나면 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데 그 정도의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 은근히 갔다 올 수 있는. 예, 물론 물을 먹어도 점점 무거워지긴 하지만 그래. 그래도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나갔냐? 왜 나일강을 벗어서 갔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핵심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 트리.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제 고왕조에서 뭔가 왕궁도 짓고 하려고 하는데 나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예. 일상적으로.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집트 주변에 나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레바논 이런 지역에서 삼나무를 베서 그거를 배로 실어 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레바논 국기에 보면 나무가 있죠. 삼나무가 이렇게 멋지게 있잖아요. 그 레바논 국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거기에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한 2300년쯤 되면서부터는 이제 군사적으로 배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집트 기록에 보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배를 이용해서 병력을 상륙시켜서 뒤통수를 쳤다.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배가 훨씬 좋은 거예요. 땅으로 가는 것보다. 일단은 당시 그 도로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많이 실어 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요. 바람만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땅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바다가 고속도로, 땅은 오히려 우회로 이제 이런 거였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2000년 정도 되니까 이 지중해를 둘러싸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역을 시작을 합니다. 네. 교역을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해상 운송이 늘어나니까 항상 이 해상 운송이 늘어나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해적이죠. 내가 물건을 열심히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간에서 이렇게 낚아채는 게 훨씬 수익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적을 막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그런 총칼을 든 총은 없으니까 당연히 칼과 뭔가 무장을 해서 화물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장 병력들이 타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바다 이집트 같은 경우가 이 해양 민족과의 투쟁을 통해서 흥망성쇠를 겪다가 결국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민족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에서 이 아마 밀려서 바다로 나왔던 유민들이죠. 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원전 한 15세기부터 갑자기 지중해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전혀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다에서 나타나서 상륙을 해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초토화시키면서 이동을 하는. 그래서 되게 두려운 존재고 어떻게 보면은 지중해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암흑 같은 이제 이런 지역인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15세기 기원전 15세기부터 점점 남쪽으로 와가지고 기원전 한 1300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이집트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나일강 하구 지역을 이제 주기적으로 털어먹습니다. 털어먹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원전 이제 1190년 정도에 이제 그 유명한 람세스 3세가 나타나가지고 3세가 야, 왜 안 되지? 저희 배가 없어. 배가 왜 없어? 만들면 되지. 그래서 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파피루스 밭에 매복을 시킵니다. 네. 매복을 시키고 있다가 해양 민족들이 쫙 다시 이제 노략질하러 올 때 뒤를 막는 거죠. 뒤를 막아가지고 이제 한번 호되게 이제 그 맛을 보여주는 보복을 하는 이제 이런 걸 해서 몇 번 이기기도 했지만. 이 해양 민족과의 전투는 나일강 주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제 이집트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견디기 어려웠던 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해양 이제 문화, 해양 문명을 이야기를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는 페니키아. 페리카나 아니고요. 페니키아. 페리카나.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죠. 보통 페니키아는 지금 알파벳 우리가 배우기 싫어합니다. 네. 영어 알파벳의 원조라고 네. 그러는데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페니키아 어디야 그러면 어딘지 아세요? 저런 데 아니에요. 저 모로코 뭐 저 리비아 이런 쪽 아니에요?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북단? 그쪽보다는 조금 더 동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그래? 지금의 시리아? 아, 시리아. 레바논?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중해 전체를 이제 내 집 앞마당 삼아서 네. 드나들던 사람들이 페니키아고요. 상인들이 유명한 데죠, 여기가. 그렇죠. 네. 페니키아 사람들은 겁이 없고 그다음에 장사에 능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나가서도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제 도시들을 건설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진출한 데가 거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따라서 돌고 돌다 보니까 지금의 스페인 이쪽까지 가는 거지.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래서 바다를 따라서 쭉 갔고요. 그래서 이 서양 역사에서는 우리가 바스코 다가마가 처음으로 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로 갔다라고 예. 하는데 이집트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잘 훑어보면은 페니키아인들이 이미 기원전에 이 희망봉을 돌았어요. 에? 페니키아에서 지중해 빠져나가서 예. 밑으로 내려가서 희망봉을 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쪽에 이집트 왕이 예. 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너희들이 한번 가봐라.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돈 주고 시킨 거죠, 용병으로. 겁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이제 홍해에 띄운 거죠. 홍해에서 띄워가지고 지금 이제 소말리아 앞으로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게 아니고 동쪽에서 거꾸로 서쪽으로 돌았네요. 거꾸로 도는 아. 거죠.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헤로도토스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은 전설처럼 남아 있어요. 갔다는데 난 못 믿겠어라는 그런 뉘앙스로. 근데 과학 쪽에 쭉 내려가니까 정오 때 해가 머리 남쪽이 아니고 내 머리 위에 있더니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더라. 아,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남반구에 가서 적도를 최소한 적도 밑으로 가야 이제 해가 더 북쪽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반구에 살면 해가 아 그렇죠 그렇죠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적도에 가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고 남반구에 가면은 정오가 되면 해가 이제 오히려 북쪽에 있는 아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보면 남반구에 가면 해가 북쪽에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그렇겠죠. 나 처음 알았어. 아 왜들 그러십니까? 이 지구본 연구소에 요즘에 학습을 안 받으시다 보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남반구를 안 가봤구나 이 프로가. 남반구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예. 뉴질랜드를 뉴질랜드 그 생각은 못하셨어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해가 떠있으니까 저게 그냥 남쪽인 줄 알았네. 북쪽입니다. 아,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야. 페니키아인들이 먼저 이제 지중해로 나와서 해양 민족을 이제 열어 제끼기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이제 두번 우리한테 익숙한 그리스. 그리스인들은 지금도 이제 해양 그리스란 나라가 지금도 이제 상당히 해운업에서는 네네네. 꽤 발달한 나라잖아요. 오나시스. 예. 그래서 기원전 8세기 때부터 이제 에게해 지금의 이제 터키랑 그리스 사이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칠리아나 이제 흑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단순히 교역만 한 게 아니고 그리스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척박하잖아요. 그렇죠. 막 산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배 타고 나가서 주변 지역에 이제 식민 도시를 만듭니다. 식민지라고 해서 거대한 도시라기보다 마을이죠. 도시. 예. 근데 이제 그게 한 천 개쯤. 그리스는 우리 사실 정프로가 아주 전공인데. 전문이죠. 네. 네. 어? 왜 전문이시? 왜 전문이죠? 한때 거기서 한 달. 한 달을 유했지? 네? 아. 유했다고 거기서. 아,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스에서요? 네. 되게 어정쩡한 기간이네. 어떻게 왜 유학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여행. 한 달간의 살아? 아, 여행. 예쁘게? 아니요. 그리스인 조르바 형제를 내신 건가요? 섬들은 제가 어지간한 데는 워낙 섬이 많은데 좀 주요 섬들은 다 갔습니다. 그리스에서만. 그리스에 있는. 네. 포카리 스웨트의 그 배경인. 아유. 뭐 다 갔죠 그런데는.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아. 현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부터 이제 그리스, 그다음 페니키아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제 네. 오면서 이제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는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함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군함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충각이라고 해가지고 뿔이 나와 있습니다. 물 밑에. 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겼는데 네. 지금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있는 배들도 있죠. 근데 지금에 있는 배들은
그 용도가 이제 파도를 가르기 좋게 물의 저항을 덜 받으려고 해서 구상 예. 구상 선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 배를 물 밑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뿔처럼 들이받으면 물이 콸콸콸 들어오니까 아. 이제 배가 침몰하잖아요 보면은 그 용도로 예 그 용도로 해서 기원전 9세기부터 이렇게 물 밑에다가 이제 뿔을 이제 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이제 충각이라고 그러죠. 충각 아, 그걸 충돌할 때 예, 충 뿔각자 아.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배라는 것들은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해도 그 근처까지 데려가 가면 결국 싸우는 거는 그 위에서 똑같이 축칼로. 칼싸움, 활싸움 이런 거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배들이 배 자체가 이제 무기가 되는 부딪혀서. 예, 이게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도시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적들한테 뺏기기 싫고 자기 도시를 지켜야 되니까 네. 이 해군역 건설에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근데 해 보니까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아 물론 이제 공군도 있습니다만 육군보다는 해군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배 자체도 비싸죠. 사람도 많이 태워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우리 육군훈련소에서 몇 주 기초훈련 받죠? 4주? 4주, 6주 뭐 이제 다른데 연령대마다 다른데 지금은 4주 정도 이제 보통 하는데 4주 해가지고는 육군은 대충 그래도 써먹을 수 있잖아요. 해군은 탁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몇 년씩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배가 가라앉아서 지면은 네. 옛날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해군 역사 해군들은 서로 싸우다가 한번 지면 그 나라가 망해요. 왜요? 왜냐면은 그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 그러니까 해전이라는 게 대부분 큰 전투네. 큰 전투죠. 네? 그래서 영국이 한번 이기고 나니까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기고 나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던 해군 이유가. 복무 기간이 육군보다 긴 이유가 있구나. 공군이 제일 길어요. 공군이 제일 깁니다. 공군이 왜 길어요, 근데? 육군은 제대하고 나도 민방위 뭐 예비군 그렇게 다 복무 기간입니다, 그게. 공군도 해요, 예비군 민방위는. 집에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가 왜 있어요?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아니,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익선동에 가서 내가 그 소총구 예. 하는 게 있더라고. 와 그거 하는데 진짜 그 본능이 다 다시 살아나. 아 살아납니까? 스나이퍼 본능? 연사 점사라 그러지. 차차차차 했더니 네. 정확하게 그냥 명중을 한 거야. 한번 세 분 가셔서 한번 브이로그 한번 찍으시죠. 진짜로. 그 누가 제일 잘 찍나 그래서. 총을 예. 총 안 들어봤어요. 총은 총 자체를. 그 모르지 멀가중 멀중가중 무슨 말인지 모르죠. 0점 잡는 거 아니야? 아실 텐데. 그래도. 아니, 그 저는 진짜로 제 옆에 있는 애가 대신 쏴서 20몇 점 나왔어요. 잘 걸 쏴서. 예. 네. 제가 대신 쏴줘갖고 제 거는 빵점 나오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 이제 도시들이 네. 너도나도 해군역 건설에 나서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도시들은 해군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뭐 유명한 이제 코린트, 뭐 밀레토스, 뭐 시돈 나름대로 잘 나가던 도시들만 이제 그러네요. 해군역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들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 반달이라는 노래 아시죠? 반달? 반달. 낮에 나온 반달은 아니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태수나무 한 나무 아, 그 제목이 반달이에요? 반달이에요? 반달이죠 토끼 한 마리 예, 토끼 한 마리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쪽배가 이제 달이잖아요 반달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요즘 친구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 삿대가 뭔지를 돛대도 아니달고 삿대도 없이 아 우리도 모르겠는데 삿대 뭐예요? 삿대질 할 때나 삿대질을 알죠 그렇죠 그 삿대 삿대 이거 삿대 돛대는 게 위로 세우는 거 그렇죠 이게 배 미는 게 삿대 아니에요? 오 역시 정프로님 예, 맞습니다 예. 아~ 노랑 또 그래? 달라요? 노는 우리가 배를 젓는 거고 그렇죠 배를 젓는 거죠 물을 저어서 네. 가는 거고 그 반동력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삿대는 삿대는 땅을 그 배 밑에 그 물 밑에 있는 물 밑에 아, 땅을 이렇게 옛날에 뗏목 뗏목 하는 그렇죠 그게 예 그게 삿대죠 보면은 그래서 삿대질 중요하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삿대질이야 근데 그런 영광이 없는데 똑바른 막대기잖아요. 똑바른 막대기로 이렇게 사람들이 팔을 그러니까.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똑바라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삿대질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배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 삿대를 썼을 거라고 대충 예상들을 많이 그렇겠죠. 해요. 그게 아무래도 쉽고 그것보다 깊은 곳은 나가지 쉽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깊은 곳을 가려고 하니까 삿대로는 이게 안 닿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접어보다 보니까 노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노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를 조종을 해서 다닐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때서부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이제 큰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다가
이 한 20명 정도를 태워가지고 네. 이제 노를 이제 적기 시작을 노만 젓는 사람 20명. 지하에서 지하 1층 2층인데 선 뭐라 그러지 이걸? 그렇죠. 이제 갑판이 이제 갑판 밑에서 갑판 밑에서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옆이었어요. 갑판이 따로 없이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가 사람들을 점점 많이 태우고 싶으니까 2층 이렇게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를 태워가지고 이제 군함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를 젓고 가까이 가면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충각으로 배를 들이받아야 되니까 들이받으려면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엔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큰 엔진을 만들려면 사람을 더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 50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배 노 젓는 사람만? 노 젓는 사람이 이제 25명씩 양쪽에 앉은 거죠. 와. 양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를 젓는 거죠. 중간에 한 명이 북치고. 뭐 북을 치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0m 정도 되는 배에 폭은 한 4m 정도 되는 배에 한 50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노를 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들이 이제 주로 이 주력선이었는데 40m보다 배가 더 안 커져요. 왜냐하면 더 길어지면 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게 꺾입니다. 꺾여요? 배가 꺾여요. 옛날에는 배들이 지금은 배를 만들 때 용골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리를 먼저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를 점점 길게 만드는 건데 뼈대 같은 거 만들고 나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는 사람으로 말하면 등뼈를 먼저 세우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배를 만들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고 밖에서부터 배를 만들었어요. 모양을 잡아놓고 안에다가 이제 붙이다 보니까 배가 생각보다 약해요. 네. 그래가지고 길면 배가 허리가 끊어져요. 아. 그래서 이제 배를 한 25명, 25명, 50명 태우다 보니까 이게 더 태울 수 없을까? 더 태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옆으로 안 되면 이제 위로? 아래 위로 세우는 거죠. 아. 2층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층짜리 배들이 그러니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층이 되니까 3층으로도 세우자. 야, 이게 건축의 역사랑 비슷하네. 그래서 3단 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원전 한 700년 전부터는 이제 3명 3단 노선. 3층에서 노 저으려면 노가 얼마나 길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밑에서가 맨 밑에 층에서만 노고 2층 3층은 노 저는 사람이 3층에 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뭔가 만든 것 같아. 3단 노선이라 그러면 3단 노선이라며. 네, 3층에서 노를 저을 수 있으면 지하 그냥 1층에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지 물은 안 들어오지 배니까. 그렇죠. 배니까 물은 안 들어오지. 그러면 노가 3단은 3층이면 너무 높아. 3층에서도 긴 노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김프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밑에 아, 영화 배너 안 봤나? 배너 맨 밑에서 있었잖아. 그래서 시키기만 해서 이게 이제 150명이 타야 되니까 네. 150명을 이제 3층으로 세우는 거예요. 한 층에 50명씩. 아~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야 그 당시는 배가 그렇게 안 큰다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 있고 또 위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배가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앉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앞사람 엉덩이가 내 눈앞에 있는 뭐 이 정도 높이로 살짝 살짝씩 간격을 두고 이제 올리는 거죠. 당시로는 거의 포르쉐 엔진이었겠네. 3단이었어. 그래서 앞에 사람이 이제 노를 졌다가 이제 네. 방귀를 끼면은 이제 그 밑에 사람 얼굴 앞에 이제 맞는. 그럼 앞 사람과 뒷 사람의 층이 달라요? 그렇죠. 앞 사람 약간씩 비껴앉는 거죠. 요런 식으로. 앞 사람이 맨 밑에 사람이 여기 있으면 완전 팔이 쭉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니까 3층에 있는 사람이 방귀를 끼면 1층에 있는 사람 코앞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1, 2, 3층이라는 게 우리처럼 높이 3m짜리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빽빽하게 앉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맞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왔어요. 지금도 거북선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막 실제로 모형 만들어서 충돌시켜 보는데 그리스 시절에 나온 배가 3층을 도대체 어떻게 앉았지? 다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1987년인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대충 기록이랑 맞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좁은데 이게 노를 저을 수 있어? 되더라. 되더라. 대충 속도도 기록에 남아 있는 거랑 비슷하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왜 많이 태우려고 했죠? 빨리 가야 사람이 되니까. 엔진이니까. 아 이게 해야 되니까 빨리 예, 가려면. 사람이 엔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가야 딱 부딪혀서 부딪히면 저 파괴가 되지. 근데 그때 너무 세게 부딪히면 또 안 된다고 안 돼요. 자유게 깨지나? 아니죠. 딱 박히면 안 빠져. 안 빠지면 곤란한 안 거죠. 안 빠져. 아 적당히 깨고만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딱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내 배로 우르르 뛰어 올라가가지고 백병전을 벌이면 내가 더 충격을 받는 거죠. 나 진짜. 그래가지고 전속력으로 졌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은 전병력 돌진 하다가 적당히 충돌 그렇죠. 여기서부터 노를 들어 뭐 어떨 때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 좀.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제 그리스 이제 전 그리스 이제 우리가 아는 보통 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이제 아테네 뭐 이런 시절에 보면 노자비가 170명, 그 다음에 전투 병력이 한 4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노자비가 170명 정도 되는데 병력은 한 15명만 올렸대요. 이게 뭐냐면은 충돌이 목적이네.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 배를 요즘 말하면은 이제 스포츠카처럼 잘 볼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꼬리 안 잡히고 내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들이받아가지고 싸울 일은 없다. 그렇죠. 육박전을 벌일 일은 별로 없으니까 병력은 조금만 태우면 돼. 그러니까 조금만 태우면 아무래도 더 빨리 가겠죠 보면은. 그런 거고. 14명 다 내려가. 지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도시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많이 태워가지고 육박전으로 가려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노를 젓는 게 이 당시 그리스 국가들에서는 명운을 좌우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 박사에 맞춰 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빽빽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주로 아테네에서는 그럼 누가 노를 젓냐? 네. 노예는 아니고요. 프롤레타리아. 노를 젓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 아니야? 아니죠. 노예랑은 다르죠. 프롤레타리아는 노예는 아니지. 사상계층. 하층. 무산계층이죠. 무산계층. 무산계층. 그렇지. 이 봐요. 무산이면 노예인 거예요. 아니죠. 내가 일을 안 할 자유는 있는 거죠. 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해서 내일 안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내 하루쯤은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으면 프롤레타리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원래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기병으로. 네. 그 정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내 갑옷, 내 창, 내 방패를 들고 보병으로. 보병으로. 근데 그 집에 그러면 집집마다 방패랑 칼이랑 이건 있는 거예요. 아, 육사 나온 사람이 기병 아니었어요? 그때는 돈 있는 사람이 기병입니다. 이런. 왜냐면은 당시에는 육사나 ROTC 아니에요 거기? 보통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탈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말 안장도 없고요. 등자가 없어요. 등자가 뭔지 아시나요? 그 발 올려놓고. 발 올려놓고. 예. 네. 딱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필수품인 것 같잖아요. 등자가. 그거 하나 만들면 되지 왜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 되게 늦어요. 아시아보다. 아, 그걸 만들면 좋다는 걸 유럽은 몰랐구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 허벅지 저기, 힘으로 버티는 거죠. 뭐 이렇게 귀족들을 보면 등을 대잖아. 하인들이 등 대고 올라타겠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올라타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달리면서 말을 이렇게 말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발을 딱 올려놓으면은 중심이 잡히는데. 훨씬 중심을 잡히고 이 발에다가 힘을 딛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 허벅짐 뭐, 장난 아니겠네. 오로지 허벅짐이에요. 오로지 허벅짐. 허벅짐. 그러니까 사람. 어릴 때부터 말을 탄 사람들만 탈 수 있고 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말이 있어야. 예. 그러니까 아무나 말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돈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돈이 있으면 말이 있었을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렇지. 말이 있으면 말 뛰어노는 마당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거지. 그렇죠. 말 먹이는 하인도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말 타고 가면 잘 안 죽죠.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잘 안 죽을 가능성이 높았죠. 에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주로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이제 노를 저었죠. 근데 노를 저으면 이제 그래도 하루 일당은 충분히 쳐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인기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남의 일 해주는 것보다는 네. 바다 위에 나가서 뭔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돈도 나오고 재미도 있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자비가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프롤레타리아다. 이제 프롤레타리아다. 예,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 기억이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다 노예가 졌는데 실제로 보면 아테네나 그리스에서는 노예를 쓰는 경우에는 적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정말 급한 경우 근데 그 상태에서도 노예를 태우진 않았어요. 너 배 탈 거지 노 저을 거지 오케이 하면 너 노예에서 해방. 왜냐면 그런 의욕이 있어야 노를 열심히 젓는다. 강제로 시켜봐야 소용이 없다. 노예 근성은 노를 안 젓는다? 그렇죠. 아 그런 거야? 예. 어디서 나온 거야 노예 근성이?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절 베네치아 이런 이제 사람이 없던 동네에서부터 노예를 이제 사서 포로를 잡아서 이제 시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배들이 이제 군함을 싸울 때 이제 주로 측면을 들이받는 쪽으로 이제 서로 개싸움이죠. 서로 이제 옆에 서로 옆을 여러 옆구리를 들이받으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 직전에는 어떻게든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살짝 구멍만 탁 내면 되니까. 예. 이렇게는 막 옆으로 하려면 또 이렇게 피하고 앞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배 한 척들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싸울 수 있는데 이제 배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포위만 당하면 끝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옆을
누군가가 종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에서는 해군 전술에도 중요한 거는 이 진용이 중요해요. 지금도 한 줄로 줄을 서느냐, 옆으로 이렇게 가느냐, 원형으로 하느냐, 이거 훈련을 이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네 배가 한 척이 아니고 한 열 척쯤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유리할까요? 하객진? 하객진 같은 경우는 하객진도 하객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옆으로 쫙 해서 포위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객진이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 왜냐면은 배가 이제 후퇴하는 모습으로 쭉 가다가 순간 돌아서야 되죠. 순간 돌아서서 180도 돌아서서 그 자기 포메이션에서 서가지고 양 끝쪽이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한 방에 그 포위를 한꺼번에. 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배를 움직이는 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했는데 당시 이제 탑클라스가 이제 아테네. 아테네는 돈도 많고 배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배들의 이 전쟁사를 읽다 보면 제일 웃긴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갑자기 강력한 해군이 하루아침에 망해요. 폭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요? 되게 허망해요. 그거 뭐냐면은 불나서 그러나? 불도 아니고 밥 먹다가 밥을? 당시에는 이 배들이 너무 좁고 작으니까 그 안에 뭐 짐을 싣고 그 안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대가 되면 밥을 배를 육지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돼요. 육지에서 가판이에서 밥을 지을 수 없으니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당장 갖고 온 게 있으면은 그래도 주변에서 불 피워서 밥을 해 먹으면 되는데 며칠 이제 항해를 하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주변에 은덩이를 들고 마을을 찾아가지고 이제 밥 좀 갖고 와라 이제 가는 사이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밥 찾으러 간 사이에 배는 어떻게 돼 있죠? 해안가에 주차돼 있는 거죠. 방치돼 있는 거죠. 몇 명만 있고. 네. 근데 지나가던 적군이 우연히 육지에서 그걸 보면 들이받아? 아니죠. 그냥 굴지르는 거죠. 가서. 아, 이라지. 야, 그 하루에 밥을 세 번은 먹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밥집으로 그러니까 배를 자꾸 이제 끌어올리다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제 일들이 생겨. 빵 먹지 않았어요? 햇반 없나 햇반? 햇반은 없고요. 식빵. 식빵 의외로 빵은 뭐. 의외로 빵이 전투 식량으로 좋은 게 빵일 것 같으세요? 밥일 것 같으세요? 전투 식량으로? 예, 전투 식량으로. 빵이 가벼우니까 가볍고 건조되니까. 그러니까 베개로도 쓰고 뭐. 베개로도 쓰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밥이 더 좋아요. 왜요? 전투 식량으로? 예, 왜냐면은 내가 전투를 간다 생각하면 보급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밀은 까마득한 일이에요. 빵을 이만큼 줘야 되는 아니 일단은 밀은 어떻게 되죠? 껍질을 깐 다음에 빻아야 되잖아요. 맷돌이 필요해요. 반죽을 해야 돼요. 아 쌀은 그냥 씻어놓는 쌀은 건데. 그냥 그냥 껍데기만 대충 벗겨가지고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밥이 훨씬 좋아요 전투 식량으로는. 예, 평소에 밀가루 만들어 놓으면 되지. 보관하기가 어렵죠 배에서는. 예, 그래. 금방 쉬잖아 근데. 아, 또 그런 문제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 근데 그걸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세 번을 먹으면 오늘 좀 전에 저희 가서 먹었으면 다음에 어디 가서 먹을지 답도 없고 참 골치 아프겠다. 거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배에서 밥을 어떻게 해 먹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바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꽤 네. 중요한 이야기고. 아, 그러네. 예. 라면이 그래서 좋아요. 라면. 네.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끓여 먹어도 맛있고. 야, 진짜. 그렇지. 또 이제 낙지 같은 거 건지면 또 민가에 가서 사 먹어야 돼. 민어라면.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밥 한다 군대 가서 밥 먹는 이야기 나오면은 이렇게 식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밥을 해 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이 서양 군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조를 짜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먹었어요. 아, 10명이 한 분대면 그렇죠. 3명은 밥하고 그렇죠. 7명은 전투하고. 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그랬겠다. 그거 누가 해 주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밥 잘하는 사람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10명이 이제 그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걸 추진한다고 하죠, 통상. 근데요. 야, 추진해 와. 아, 그래요? 그거 몰라? 육군이 아니시니까. 아, 그래? 공군은 그 용어 없나? 추진. 아. 공군 식사. 어떻게 이제 뭐 좀 해야 되는데 추진 좀 해 보지? 추진해보라. 아, 일을 추진해라. 추진이라 그래. 아, 그래. 막사 지으려면 벽돌 좀 추진해봐. 추진해봐. 아, 그 추진이라는 말이 다 이렇게 아우르는 말이지. 어떻게 좀 해봐. 거시기 좀 해봐. 추진. 겟. 박사님과의 시간 여기서 추진하고. 다음 추진하고. 4부에서 네. 바다 이야기 계속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